양기권 씨입니다.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좀 주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했죠. 뭐 내가 뭐 척척 박수하겠어요? 네, 여보세요? 네, 그래요? 예, 곧 갈게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이게 맞으려는 거 모르겠네. 익숙한 듯 상황 파악부터 하는데요.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? 이게 안 돼. 이게 안 되는구만. 자타공인 맥가이버답게 아무나 못한다는 전선 연결도 척척입니다. 비오듯 땀을 쏟아내며 열중하는데요. 30분 정도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 단계. 여기서 등장한 비장의 무기. 바로 철사입니다. 벽에 난 구멍 때문에 못을 박을 수 없어 철사를 사용하는데요. 덕분에 말끔하게 첫 번째 미션을 성공했습니다. 만족합니까? 예, 예, 만족해요. 고정 시켜주는 거예요. 대신 그 보호 대신 이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커피도 한 잔 갖고. 이게 내 아이템이야 이게. 이렇게 해주신 게. 그래요, 그래요. 얼마야 저지 몰라. 고장 났다고면 그냥 하던 일들 내부고 오시오, 오시서 해주시고 우리 아들 소다 이제 뭐냐 수도가 고장 났어. 그 고장 났다 이제 막 연장을 갖고 와서 막 또 해서 해주시고. 이게 편리해요, 겁나게 동네서. 계신가요? 쉼 없이 이어지는 작업.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형광등 교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작업입니다. 매일 하다 보면 귀찮진 않으세요? 주민들이 이걸 해줘가지고 그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. 작업을 마치고 또 손볼 것은 없는지 마을에 순찰을 두는데요. 이것도 매일 반복되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.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다친 발을 발견하고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. 됐나가지고 병원에 가시하겠는데요. 보건소. 제가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를. 홀로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는 할머니. 다친 부위의 상태를